아우 좋네. 아침부터 이렇게 햇살을 맞으면서 스파게티를 또 우아하게 또 먹고. 정말 나중에 꼭 드셔보세요. 진짜 추천. 향추. 그러게 형게 진짜 맛있다. 아 행복해. 네, 자 여러분! 마카롱 어제 그대 거야? 마카롱 뭐 하냐고 했어? 라면 먹으세요. 손목 이게 안 돼. 아,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1, 2, 3.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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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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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왜 먹어. 나 일부러 야, 맵지 마, 맵지 마. 아니, 그냥 먹어. 일부러 안 먹은 건데. 근데 왜? 시작! 1, 2, 3, 4, 5, 땡. 오케이. 오, 많이 드셨어요, 좋아요. 진짜 명절 느낌 난다 그렇게 먹으니까. 그 땡겨. 네, 그렇지. 떡국 국물이 너무 맛있네. 떡국 한입도. 와. 승관이가 먹던 김치 한번 먹어볼까? 아기짝 그냥 씹어줘. 아기짝 씹어줘. 다음 월급쌤 때 복싱 어때요? 복싱. 야, 뼈 들고 뜯어줘. 뼈 들고 뜯어줘. 와, 뼈가 두 개나 있어 얘는. 와, 와, 뭐야 이게. 야 진짜 미쳤다. 와, 와. 너무 맛있어. 멘트 한번 알려주세요. 응? 멘트 한 번. 와. 야, 이름에도 75밖에 안 돼.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야 진짜 최고다 최고. 천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나 이렇게 맘 편히 먹을 줄 몰랐어. 천 원래 얼마 정도 커야 천 나와? 천은 안 되는 거 같아. 그냥 아, 천은 여기서 무제한으로 하는 거 같아. 그냥 말 안 되는 그거 하나. 여기서 진짜 비행기 한번 뜯어줘. 아, 나 국물 한 입만 먹고 싶어. 텁텁해. 막 니글니글 거려. 아, 국물도 좀 먹어볼까? 아. 조금 나 종 좀 쳐줘. 아. 끝까지 다 안 먹어도 되죠? 네. 어, 담겨야 돼. 담겨. 오우. 라면 먹고 싶어진다 그거 먹으면. 아. 아까 뜯던 거. 와, 저 고기 미쳤다. 아이고. 우와. 진짜. 와, 미쳤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뭔가 촬영하면서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게 처음이다. 지금 2분 30초 나왔어. 2분 30초 나왔다고? 반만 야. 반만 지나갔어. 다 안 드셔도 돼요. 난 다 먹어. 다 먹어. 저 이거 마지막에 할게요. 네. 와 너무 맛있겠다. 아 미안해. 김치 안 먹네. 아.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고기 하나만. 그냥 먹어, 다 먹으라고. 나는 막 호시행이 도겸이 막 착하다 그러잖아. 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먹어서 최악. 다 먹었습니다. 아, 맛있네. 오케이. 자, 제가 치열해 드릴게요. 어, 지금은 약간 뭐지? 뭐. 이걸 찍기 15분 전에 살짝 다툼이 있었어요. 아, 근데 아니. 이게 또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약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풀렸잖아. 그 푸는 방법을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하자. 푸는 방법을? 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분 나쁠 때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우리는 말을 안 하잖아. 나 우리는 똑같대. 우리는 다 기분 나쁜 하면 일단은 표정 굳어지고 말 안 하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말 안 하잖아. 그러면 좀 속으로 생각을 하겠지. 내가 뭘 잘못했나? 누가 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감정을 안 돼. 다 제외하고. 이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경우는 그냥 물어보기. 내가 오늘 그냥 물어봤잖아. 그때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뭐 잘못한 거 알면은 그 사과하면 되는 거고.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니 진짜 아까 전에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도겸아 나 오늘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와 살짝 안 보고 뭐 싸웠을 경우 사과를 해야 할 부분에서는 정확히 사과를 하고 자기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친구한테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기분이 나빴니 해서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쁜 걸 듣고 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화해를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도겸이와 정한이의
이게 뭔데? 화해하는 방법. 네, 오늘 컨텐츠 끝. 봐라, 우리 팀 것만 다 안 먹고 남의 것만 다 먹고. 조금 많이 먹고 나이 많이 먹자. 이덕현 벌써 22. 두둥이 먹으면 이제 한 24살인데? 근데 나는 약간 나도 아프더라고. 아 진짜? 근데 그게 먹으면서 그거를 까먹어. 그거 먹다 보면은 익숙해 지니까. 그리고 혹시 이런 시켜 드시는 분이 있으면 중국 편면이 있거든요. 추가할 수 있어요. 난 이건 꼭 하는 게 좋은데. 나는 마라장어 안에서 관두부 제일 좋아해. 나도. 이게 관두부 이런 관두부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두 개는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는. 그리고 마라샹궈를 시키신다면 꼭 부추겨랑 시키세요. 진짜. 근데 이거는 범대 입구에 있어요. 시키는 거 대부분 없더라고. 그럼 아쉽네요. 만약 건대 입구로 간다면 꼭 드세요. 야, 내 머리색은 뭐야? 약간 회색. 회색 안에 좀 어두운 회색. 약간 파랗게 도는 회색. 와서 이자시마시다. 아, 이자시마. 간간이 있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술도 좋은 사람이랑 좋은 분위기에서 마셔야 되게 기분 좋은 거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원래 술도 청춘 아니야? 그치? 술도 청춘이지. 청춘이야. 와, 네. 그래요. 잘 버무려서 드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어. 아, 네,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네. 어떻게든 잘 버무려야 돼, 형, 이거. 그냥 먹으면 진짜. 섞으니까. 근데 진짜 솔직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오이를 좀 먹고 그 잘 먹고 싶어. 아 고기 지금 추가했어요. 고기에서 약간 지금 맛을 잊으려고 미트볼 효과 내려가죠. 나는 꽤 용감했어. 지금 많이 펐어 지금. 갑니다 먹는다. 가자. 아 이게 왜냐면 씹을수록 오이 향이 심해지다니까. 아 나 오이 이 아삭함 너무 싫어. 앉아.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이거가. 진짜로. 인정해. Let's get it. Let's get it. 도겸이는 준이 싸주면 되나? 아. 맞습니다, 도겸씨가. 도겸씨가. 아, 감동의 덕담이었습니다. 진짜로 감동적이었고요. 떨어뜨릴까? 떨어질 것 같고. 댓글에 메뉴 소개만 해주세요라는. 메뉴는요? 자, 일단 저랑 디노가 집에는 음식은 여기. 네. 서울 호떡이에요. 서울 호떡. 서울 호떡이라는 네 호떡 네. 음식점인데요. 저는 네. 맛있다. 여기. 네. 서울 호떡이에요. 네. 서울 호떡. 서울 호떡이라는 네 호떡 네. 음식점인데요. 저는 네. 맛있다. 일어나도 일어난 거야 방금? 형 우리 저 바지 사주면 안 돼? 바지? 몸빼 바지? 그래 그러면은 하나씩 사봐. 그래 우리 마트 팀 입장. 어 너무 귀엽다 근데. 빼바지 입어야지. 참 귀엽다 이거. 4,950원이야. 어 맛있구만. 역시 흘린 거 줘먹는 게 제일 맛있어. 사진 찍은 거 좀 봐야겠다. 잘 나왔어요? 과일 너무 맛있네요. 자, 여러분도 한 입 하세요. 그럼 촬영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봤을 때 호시 형 무대에서 완전 오프닝 엔들 때부터 일단 폭발한다. 오즈 삼아 할 때부터 이제 난리. 나 요즘 쌈장 매력에 빠졌죠. 원래 쌈장 잘 안 먹고. 쌈장이 맛있어. 너무 기름에 빠졌어.
고추도 먹어. 고추 안 먹어. 고추는 못 먹어. 왜? 아직 레벨이 아직 안 왔어. 아니 애기구나? 나도 아직 레벨이. 너 애기구나? Hey baby. I'm not baby. What's your name? I'm Groot. Oh Groot. 소리가 이해가 잘 돼. 형은 이해 잘 돼. 난 이미 안 했는데. 형이 알던 내용이랑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나는 노래를 다 좋아하는데 BGM은 랜슬롯 BGM이 제일 좋더라. 그 등장할 때 BGM 나오는 거 있어. 느껴져? 느껴져? 저 노래 틀기 전에 한 입만 먹어봐도 될까요? 아, 저 진짜 한 입도 안 먹어서 궁금했거든요. 아 잠시만요. 예, 예, 예. 먹을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나 지금 나 막으면 이 피자로 지금 당신을 때릴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먹어보세요. 어때요? 보통 피자랑 느낌이 진짜 다르다. 당연히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어? 낙하 내 거써. 맞아. 우와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바로 다른 애들 안 먹나? 자나? 아까 밥 먹어서 안 먹나 봐. 보통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하면 뭘 하지? 머리야? 일상, 일상. 그게 뭘 하면 좋을 것 같아? 일상은 다 똑같으니까. 내 사회 생활을 듣는 게 브이로그니까. 근데 뭐. 거기에서 뭔가 약간 근데 보컬 레슨 받는 거를 옆에 이렇게 딱 채워놓고 봐도 맛있는데?